겪더라도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. 네. 자 이번에 자 또 지금 압박이 오랜만에 통하고 있습니다. 자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. 손석효 골대를 때렸습니다. 손석효. 아 이게 지금 침착한 마무리가 그래도 손석효이 잘 시도를 했는데요. 네. 그리고 일단은 김민규 선수의 이런 후방 쪽에서의 빌더 미스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. 자, 침착하게 밀어넣는 그 과정 하지만 골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. 네. 상관없는 충돌이었다라고 이태훈 주심이 판정을 한 것 같고요. 자 뒤에서 기계했다. 슈팅. 오! 자 골대 맞고 생각볼 있어요. 자, 네. 김재철 선수도 굉장히 또 스피드가 좋고 자 이 장면인데 네. 자 김진영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팔을 쭉 뻗어냈고 야 지금은 특별히 자 역습이 될 수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요. 자 주한성입니다. 끌어냈습니다. 반대편에 루안 뛰었어요. 루안! 어! 루안의 결정적인 기회 골대 옆으로 벗어났습니다. 네 지금은 주한성 선수가 또 라인을 잘 깨부수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루안에게 패스 연결까지 완벽하게 이뤄냈고요. 네 루안 선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터치를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잘 잡아놨기 때문에